도심 속에서는 주차 차단기를 손쉽게 볼 수가 있죠. 예를 들어서 영화 촬영장이라든가 아니면은 공항 입구라든가 아니면은 군사기지라든가 여기 있는 주차 차단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대략 한 10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. 그렇다면은 제가 한 대 사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제가 주차 차단기를 구매했습니다. 한번 제대로 작동되는지 테스트 해볼게요. 근처에 가까이 가시면은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없죠? 아니 왜 이러지? 이게 지금 작동이 안 되네요. 원래는 이게 가까이 가면 열려야 됩니다. 보시면은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이렇게 이게 한 대 톡치가 열리는 건가? 가까이 가서 이렇게 톡 치시면은 아 이제서야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올라가죠. 그리고 지나가면은 다시 내려오고 내려오지가 않아요. 그렇다면 맨 끝에를 총으로 살짝 톡. 자 내려왔습니다. 오케이. 주차 차단기 같은 경우는 지금 대략 한 이게 몇 미터지? 1미터, 2미터, 3미터, 4미터 대략 한 4미터 돼 보이는군요. 그리고 가운데는 스탑이라고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운전자 눈에 확실히 띄어야 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줄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. 이 주차 차단기의 구성은 길쭉한 바와 그리고 이 전자기기 이렇게 두 개가 한 세트예요. 이 전자 설비에는 뭐 조작장치가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차단기를 볼게요. 스타트 1 2 대략 한 2초 정도에 다 올라갑니다.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높이가 되게 높거든요. 보시면 천장과 거의 닿을 정도예요. 제가 여기 뒤쪽으로도 한번 통과를 해볼게요. 이게 인식이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살짝 톡. 아 보시면 작동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무조건 앞으로만 와야 돼요. 이런들 원래 보통 GTA5 유저분들은 주차 차단기를 그냥 부시고 가요. 이렇게 왜 안 부셔지지?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이어번 같습니다. 괜히 버티지 말라고. 다음에는 군사기지의 주차 차단기 보시면 역시나 부셔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제가 한번 내고 들어볼게요. 먼저 여기를 발사. 총으로 쐈을 때는 부셔지지가 않아요. 그렇다면 망치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부셔지지가 않아요. 그렇다면 아트바이저를 발사. 빵이야 박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여기 있는 전자설비도 제가 한번 터뜨려볼게요. 호미나치를 발사. 보시면 무적입니다. 얘는 터지지 않아요. 제가 공항에 있는 걸 다시 한번 쏴볼게요. 준비하시고 발사. 아 역시나 박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제가 이 차단기를 타고서 한번 날아볼게요. 준비하시고 스타트. 아니 올라가 지금이야. 아이 올라가 지금이야 올라가. 아이씨 여러분들 원활한 리뷰를 위해서 제가 온라인으로 넘어왔습니다. 과연? 아 아이고 세상에나 나 하이 발사 렉킹님?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나 오 오 아 와 발사 과연? 오 아 공백님 아 아깝군요. 이번에는 어떤 차량들이 인식이 되는지 볼게요. 먼저 자전거 한 대 치면 열어줍니다. 참고로 여기 있는 차단기는 맨몸으로 치면 안 열려요. 자 다음에는 라이노 탱크. 안돼 아 뭔가 반응하긴 했어요. 이번에는 고카트를 타고서 넘어가 볼게요. 그냥 지나옵니다. 여러분들 머리가 닿지 않아요. 다음에는 헬리콥터 과연 아 오 다음에는 RC카. 자 RC카는 반응이 없어요. 자 보시면은 드론 드론이죠? 드론 반응 없음. 여기다가 스턴건을 쏘고서 제가 한번 지나가 볼게요. 아 보시면은 작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자 여기 위로 이제 올라올 겁니다. 한 사람씩 천천히. 지금 대략 4분 정도가 올라갔고요. 그렇다면 차단기를 올려보겠습니다. 뭐야 방금 준비하시고 과연 보시면은 하늘 높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야 살아 살려. 뭐야 여러분들 반대쪽에도 차단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에는 원통역이군요. 아니 왜 발동을 안해 이거. 지금 벌써 여기 지나갔는데 올라갔죠? 좀만 더 좀만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. 살짝 살짝 아 지금 주차 차단기가 뭔가 고장난 것 같아요. 왜 안 내려와? 레킹님? 자 그렇다면 이제 주차 차단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찍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는 재밌습니다.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.